오늘 드디어 이제 1주년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고 1주년 주화 3,300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이벤트는 그래서 일단 상점에 가서 이벤트 이제 손편지 생일 패키지를 하나 구매할 거예요. 이 패키지에는 칭호 1번이 들어있죠. 구매하고 다시 창고로 가서 아이템 손편지 생일 케이크 아 케이크 아니고 패키지를 열고 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1년 동안 받은 사랑을 가득 담았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봐요. 일단 첫 번째 칭호를 얻었죠. 칭호를 얻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념 주화가 3,300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점에서 500개의 빵빠레 칭호를 구매할 걸 제외하고 아이고 이게 아니지 제외하고 구매를 할 거예요. 150개 들리네. 140개 그쵸? 140개를 사면 이제 500개가 남으니까 500개는 나중에 칭호 2번을 살 수 있죠. 구매하기 확인. 그러면 이제 칭호는 살 수 있지만 일단 아이템에서 쇼핑백 선물 상자를 142개를 한 번에 열 거예요. 여기 칭호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죠? 오! 칭호 나온 거죠 지금? 오, 뭐야 나온 거 같지? 스킨 두 개 다 나왔고 황금 주화도 325개 그리고 기념 주화도 1000개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창고에서 칭호를 사용을 할게요. 칭호 사용하기 파티 칭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빵빠레 칭호도 얻었으니까 빵빠레 칭호 얻고 다시 이제 상점에 가서 이제 남은 주화를 전부 다 주화를 전부 다 바꾸는 거죠. 상자로 1560개가 80개 계산이 안 되네요. 80개 86 안 되고 78개를 바꾸면 전부 다 샀어요. 그리고 다시 창고에 와서 78개를 또 한 방에 열 거예요. 78개 열기 뭐지 이게? 닫기 애플권인가? 어? 미니 케이크 선택권이 하나 나왔네. 오 대박. 그리고 다시 주화가 남아서 620개를 또 사야 돼요. 아 이거를 620개니까 2, 3, 6, 31개 맞죠? 확인. 다시 창고로 가서 선물 상자 31개 열기 애플 나왔고 황금 85개 230개가 나왔으니까 다시 상점으로 가서 이벤트 선물 상자를 11개를 사죠. 그리고 다시 창고로 가서 선물 상자 11개 열기 80개가 또 다시 나왔죠. 무한반복 다시 상점에 가서 이벤트 하나 둘 셋 4개를 또 사서 확인. 그리고 다시 창고로 와서 쇼핑백 선물 상자 4개 열기 케이크 상품권 하나 나올 것 같죠. 선택권 안 나왔네요. 다시 30개가 나와서
금화가 7발길을 얻었네요 지금. 그리고 다시 상점에 와서 선물 상자를 2개, 아이고 2개를 사서 구매하기. 확인. 다시 창고로 와서 쇼핑백 선물 상자 2개, 30개, 또 30개가 나왔죠.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이벤트에서 선물 상자 다시 이제 한 개를 사서 창고, 선물 상자 한 개, 열기 10개 다시 튀어나왔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선물 상자 마지막 하나. 여기서 이제 미니 케이크 교환 선택권이 나오면 이제 깔끔하게 끝나죠. 아, 다시 20개가 나왔어요. 상점에 가서 다시 하나를 또 구매하고 다시 창고에서 선물 상자 10개, 5개, 방금 5개, 700, 이번 이벤트에서 3300개의 주화를 얻어서 그 주화를 교환해서 705개의 금화를 얻었고, 미니 케이크 선택권 1개를 얻었어요. 그리고 1개는 1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해서 얻은 거고, 그리고 칭호 하나를 얻었고, 그리고 스킨 2개를 다 얻었죠. 이번 이벤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점 가서 이벤트 이제 마지막 5짜리 칭호 구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건 없는 것 같네요. 다시 칭호 5번 끝이 끝으로 이제 칭호를 보면 38점이 됐죠. 이번 이벤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뭐 스킨이나 뭐 이런 따로 구매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뭐 스킨 도감 여태까지는 뭐 달콤한 이벤트 크리스마스 전부 다 샀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굳이 참가하지 않으려고. 아, 지금 두 개 얻었고, 노멀 두 개는 아까 얻었죠. 노멀 하나, 레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뭐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여기까지.